방구석 미션을 연습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네. 은총 씨와 함께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 스튜디오 68C 모델의 레코딩 실전편입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여러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베이스를 푹 굽고 한번 네. 사운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은총 씨가 베이스를 든 김에 뭔가 우리가 리얼 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들려드릴 만한 곡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은총 씨가 우리 쉐이크의 굿타임즈를 해보자 제안을 하셔갖고 네. 오늘 굿타임즈를 해볼 건데요. 이 굿타임즈가 79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네. 상당히 오래됐죠? 끝내주는 노래죠? 그렇습니다. 자, 네, 이때 당시에 뭔가 그 우리의 그 펑키 감성을 얼스 윈드 앤 파이어와 뭐 쉐이크 이런 뭐 대단한 밴드들이 많이 채워줬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비트 칼큘레이팅 기억나시죠? 비트 칼큘레이터 해놓고 여기서 템포 잡으면 그렇죠. 110입니다 110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갖고 110을 소수점 딱 맞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여기서 OK를 바로 해주시고 at tempo track start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애초에 내가 직접 여기서 수정하지 않고도 바로 템포 트랙을 그렇죠.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드럼을 바로, 그렇죠, 손 칼류타죠. 디스코 리듬. 네, 여기서 요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클릭 얹고 갑니다. 네, 네, 난리가 났죠. 난리가 저희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퀀타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이렇게 퀀타이즈를 해봤습니다. 네, 어차피 드럼은 찍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퀀타이즈를 했는데 다행히 C핀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C핀 부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를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네. 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군요. 그러면 쭉쭉쭉쭉 붙게 되죠. 네. 네, 하이햇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은총 씨가 멋진 베이스 리프를 얹어 놓고 네. 그다음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죠. 네. 피아노를 얹고 그 위에다가 뭐든 좋으니 그냥 네. 기타로 솔로를 표현을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장이 되죠. 은총 씨 지금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굉장히 떨리는 거죠. 자, 네 번 듣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어우, 좋네요. 굉장히 떨리는 거죠? 아, 좋아요. 막 손에 땀이 나죠. 네, 지금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개 듣고 똑같은 리프에서 슬랩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 네, 잠깐 연습할 시간을 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특별히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특별히 두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덟 네. 번 듣고 들어가시면 돼요. 정말 특별한 기회죠. 네. 돌아버리는 거죠. 일단 프리 두 마디 특별한 기회예요. 세, 네, 망한 거죠 이거. 이거 이렇게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서 쫓겨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총 씨는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쫓겨날 일이 없는. 한 번만 더 쳐보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쳐보고 싶다라고 어필을 하면 한 번씩 기회 더 드리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아, 베이스는 한번 봐주십시오. 네, 그렇죠. 좋아요. 네, 뭐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합니다. 이 그래도, 정도면은 네. 그래도 쫓겨나는 거죠. 네. 이 정도면은 그 아까처럼 되게 과격하게 문전박대 당하진 않고 네. 곱게 쫓겨날 수 있습니다. 네. 베이스를 잘 못 치는구나.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쫓겨나실 수 있고요. 네. 다음에 오세요.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뒤에다가 이어서 이런 식으로. 막 등에 땀이 나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죠. 야, 저도 이거 피아노를 좀 쳐야 되는데요. 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이스는 넣어두겠습니다. 거의 지금 오스카 피터슨이에요 지금. 네, 난리가 난 거죠. 야, 긴장되네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쳐놓으면 지금 들어가서 이거 퀀타이즈 수정도 못해. 이거 지금 하려면 한참 걸려서. 아니, 그것도 그런데 지금 형님이 저렇게 쳐 기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금. 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기타까지 치고 기타를 쳐야 되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까 뭐든 쳐주시죠. 이거 앰플리파이로 가실 거죠? 네네. 네, 앰플리파이로 뭔가 약간 양념처럼 싱글루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피아노가 리듬을 다 쳐놔서 원래의 그 리듬은 못 칠 것 같고요. 네, 뭐 솔로 싱글루트 하다가 솔로 살짝 네, 양념처럼 들어가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인풋을 라이트로 잘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좀 레벨링이 일단 이거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요 정도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기타는 사실 좀 톤을 약간 좀 잡아야 됩니다. 네. 톤을 잡는데 시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네. 대신 플레이가 한 번. 아, 저희는 플레이가 한 번입니다. 네. 얄 자리 없죠. 아, 야. 아까처럼 아, 베이스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더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네. 딱 한 번 기회. 네, 기타는 한 번밖에 되죠. 잠시만요. 기타는 안 됩니다. 네. 예, 가겠습니다. 네, 기타는 우리 은총 씨하고 못 치면 이제 바로 나가요. 네. 네, 네 번입니다. 네. 아주 플레이는 좋았습니다만 마지막 한마디에 스케일이 틀리는 네, 그것도 그건데 일단 네. 지금 중요한 게 피아노 리듬을 하나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피아노가 리듬을 다 쳐놨기 때문에 네. 아무데도 피해갈 데가 네. 없어요. 거의 뭐랄까 앞에서 나서서 두드려 맞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지금 괜히 지금 모든 걸 다 맞았죠. 그렇죠. 자, 그냥 그러면 기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칠 걸 네. 후회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원래 곡이랑 전혀 방향성은 다르지만 개인으로 솔로를 한 트랙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까지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게 쉬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시크한 곡이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네. 난리가 났네요. 갑니다. 네. 네, 역시 은총 씨는 기타를 들려주면 스튜디오에서 쫓겨날 일이 없죠. 네, 네 역시 잘 칩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고. 연주 잘 들어봤고요. 등골에 땀이 나겠어요. 쉭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곡을 정말 네. 다른 방향성으로 이렇게 네. 해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셋업에서 네. 지금 마이킹 빼곤 다 했죠. 마이킹을 저희가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마이킹 오늘 뭐 생략을 해도 충분히 이렇게 4개의 뭐 인풋 4개를 저희가 활용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했었던 거에서 저 뒤쪽에다가 기타를 여기 이제 스테레오 캐논으로 들어가게 물려갖고 기타는 기타대로 인풋 정해서 쳐주시고 이건 베이스대로 쳐주시고 네. 거기다가 이쪽에다 48V
누르셔가지고 네. 컨덴서 하나 설치하셔서 보컬까지 딱 따면 여러분도 혼자서 네 1인 뭐 밴드 풀 밴드를 전부 다 소화하실 수 있는 바로 네. 그런 프리소너스의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네. 우리 이거 한번 뭐 엉망이겠지만 모니터 한번 해볼까요? 네 모니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헤드폰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무슨 곡이죠? 이게 뭐네? 이게 뭐죠 이게? 네, 이거는 뭔가 약간 굿타임이라고 해야 될지 네, 아,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약간 좀 취한 시간 같은 좀 느낌이 네, 듭니다. 굿타임이 아니라 굿이네요. 굿. 네, 아, 이 굿타임인가 본데 아, 이 굿타임. 네, 네. 네 그렇죠. 천지신명께 굿타임으로 네. 바뀌었어요 약간.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윤총 씨와 함께 기회는 한 번뿐이다 레코딩 세션으로 스튜디오 68C의 또 다양한 네.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게 다른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세드 24C랑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점들은 뭐 컨버터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늘어나고 스펙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인풋에서의 편의성이 아, 이거 그러네요. 정말 좋다는 거. 그러니까 컨버터 기능에 집중을 해가지고 왜 우리 뭐 베이비페이스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베이비페이스 워낙 연기니까. 네, 워낙에 좋은 이제 그 컨버터 기능을 가지고 있고 프리도 워낙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실 때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거 쓰다 보면 인풋의 부족함이 진짜 빡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그런 악기죠. 그런 게 나는 아 나는 사실 지금 뭔가 그 컨버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출력의 뭐 해상도라든가 약간 이런 디테일보다는 나는 조금 좀 더 데모스러운 퀄리티여도 괜찮으니까 거기보다는 좀 인풋의 편의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값이에요. 맞아요. 반값도 안 되는 돈에 인풋 편의성은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내가 지금 집에서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내야 한다면 무조건 컨버터와 해상도와 무조건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그게 아니고 지금 데모를 작업을 하고 그렇죠. 홈 레코딩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컨버터에다 돈을 무리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작업의 편의성을 그렇죠. 생각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후 작업을 녹음실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뭐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신다면은 내가 뭐 집에서 다 끝낸다라는 정도로 하시려면은 경력이 꽤 오래 되시고 네. 노하우도 많이 늘어나 그럼요, 있어야 그럼요. 돼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하고 그 전이라면은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하는 게 데모 작업하는데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아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프리소너스의 68C 오늘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네. 아주 재밌는 오늘 또 연주 잘 네. 들어봤습니다. 은총 씨의 놀라운 베이스 플레이 슬랩까지 들어봤고요. 네. 네, 피할 곳 없는 피아노와 갈 곳 잃은 일렉솔로 은총에서 굿타임을 천지신명님께 굿타임으로 바꿔버린 네, 오늘의 충격적인 68C 리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저희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네. 되겠다. 이거. 야, 굉장히 네. 죄송한데. 아, 네, 오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68C 여기까지 리뷰하겠고요.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